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멸치 볶음을 할 텐데요. 멸치 볶음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아몬드도 들어가고 고추 들어가고. 근데 가장 간단하게 멸치만 볶겠습니다. 물론 마늘 좀 넣는데요. 마늘 갈아 넣는 거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조금 크게 좀 썰어서 넣으면은 이게 마늘 건져 먹는 것도 쫄깃하니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 가지만 가지고 맛있게 볶는 거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달달한 맛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달한 맛이거든요. 근데 물엿이 많이 들어가면 이게 좀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살짝 펴주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멸치를 볶아줄 때요. 기름을 조금 넉넉히 넣어요. 두 스푼. 자, 기름을 두 스푼 넣고요. 이거는 멸치가 종이컵으로 두 컵이거든요. 종이컵 한 컵은 180ml고요. 이렇게 해서 볶아주는데요. 좀 잘 볶아줘야 돼요. 아주. 그러니까 골고루 멸치 사이사이 틈새 한 마리 한 마리 다 골고루 노릇노릇하게 고소한 맛이 나게 잘 볶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두르는 거고요. 기름을 넉넉히 두르지 않으면 이렇게 잘 볶기도 힘들거든요. 기름이 사이사이로 막 끓어오르면서 위로 들어가면서 막 자체에서 볶으시거든요. 조금 약한 불에서, 약불에서 조금 한참 볶아줘야 돼요. 막 한참 볶일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름이 멸치 사이에 들어와서 서로 자기들끼리 부글부글 막 끓으면서 막 볶아지거든요. 그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뒤집어주고요. 또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시 또 뒤집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노릇해지거든요. 그리고 멸치 볶을 때 고소한 냄새가 막 올라와요. 멸치, 처음에는 멸치에 비릿한 그런 냄새 나다가 늦게는 멸치가 고소하게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고소하게 볶아놔야지 먹다가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얘가 비들지 않고 맛있어요. 끝까지. 멸치 볶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멸치를 아주 고소하게 잘 볶는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노릇해졌거든요. 마늘도 처음부터 기름에 볶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느라고 깜빡 잊었네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넣어서 볶으세요. 불은 처음부터 낮춰서 볶으시면 돼요. 이렇게 마늘도 약간 노릇하게 볶고 멸치도 노릇하게 볶고 그리고 불을 끌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불을 끈 다음에 이제 양념하거든요. 여기 제일 먼저 원래 간장을 넣어서 간장 누린 맛을 좀 내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간장을 넣으면 간장이 타요. 먼저 다른 게 더하기 전에. 그러면 올리고당을 먼저 넣을게요. 넣을게요. 여기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간장을 넣을게요. 정말 조금만 식혀주면서 불은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식혀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끝났는데요. 이렇게 접시가 있으면 좀 빨리 식혀주면 좋아요. 왜냐면 얘가 코팅이 돼서 올리고당이 코팅이 돼서 약간 강정같이 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물엿이나 설탕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불에 오래 끓으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강정처럼 이렇게 멸치를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좀 그럴 확률이 있어요. 제가 아까 물엿을 넣었을 때 부글부글 끓어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힌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섞어주면 이제 서로서로 이제 안 붓고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식혀줄게요. 후춧가루 쓰시고 싶으면 지금 쓰시면 되고요. 저는 평상시에는 후춧가루도 쓰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양념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통깨 한 스푼 넣었고요. 섞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혀서 통에 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서로 붙어서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경우 없이 똑똑 잘 떨어지거든요. 담아보겠습니다.
올리고당이나 물엿 같은 걸로 코팅되는 멸치는 이렇게 살짝 식혀가지고 담으셔야지 서로 붙어가 안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 미연에 방지하거든요. 이게 멸치가 좀 평상시에 사시면은 좀 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간장은 안 넣으면 섭섭하고 하니까 정말 콩알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정말 조금만 넣으시고요. 물엿,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이렇게 좀 듬뿍 넣어가 달달하게 볶아놔야지 애들이 잘 먹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맛이냐면 고소하면서 달달해요. 달달하게 넣으면 잘 먹으니까 이렇게 식혀서 담으시면 이제 떨어져 있죠. 이렇게 한번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